자, HTML의 여러 태그들은 그 태그의 성격에 따라서 화면 전체를 쓰는 태그와 자기 자신의 크기만큼만을 사용하는 태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인라인 방식, 하나는 블럭 레벨 태그, 똑같은 말은 블럭 레벨 엘리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엘리먼트가 블럭이고 어떤 엘리먼트가 인라인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만들기 해서 여기에 inline-block.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왼쪽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면서 같이 코딩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h1이라는 태그를 저는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h1 태그에 안녕하세요, 생활 코딩입니다 라고 하는 텍스트를 적었습니다. 그 결과가 왼쪽에 있는데요. 잘 보시면 h1 태그가 끝나고 안녕하세요, 생활 코딩입니다 라는 텍스트가 그 다음 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당연하지만 사실 낯설게 바라보면 꼭 당연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 h1 태그는 줄 바꿈이 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생활 코딩입니다라는 요 생활 코딩을 제가 a href 땡땡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https open tutorials.yg 라고 이렇게 코드를 링크를 달아줬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이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저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a 태그 다음에 나오는 입니다가 줄바꿈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안녕하세요를 h1과 같은 라인상에 둔다고 하더라도 안녕하세요는 줄바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보죠. 스타일 시트로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h1 태그의 보더 테두리를 1픽셀의 솔리드의 레드라고 주고 그리고 동시에 자 이거 우리 처음 배우는 선택자일 것 같은데 요거를 그대로 a 태그에게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좀 낭비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h1과 a 즉 a 태그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우리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h1은 화면 전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a 태그는 딱 자기 크기만큼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a 태그처럼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텍스트나 다른 정보들과 하나의 같은 줄에 위치하는 형태의 저런 태그를 엘리먼트를 우리가 인라인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혼자서 화면 전체를 다 쓰는 그런 태그를 블럭 레벨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HTML은 여러 개의 태그가 있죠. 그럼 그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이만큼의 태그는 인라인 태그고 이만큼의 태그는 블럭 레벨 엘리먼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블럭 레벨 엘리먼트인 것이 합리적인 게 있고 인라인이 합리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제목이 만약에 인라인이라고 한다면 제목과 정보가 같은 줄에 표시될 건데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제목은 보통 자기 혼자 줄을 다 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링크 같은 경우 만약에 얘가 줄바꿈이 된다면 우리가 문장 안에다가 링크를 넣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라인이건 블럭이건 간에 여러분이 인라인을 블럭 레벨로 블럭 레벨을 인라인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h1 태그에 대해서 display를 제가 블럭
인나인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h1 태그는 더 이상 화면 전체를 쓰지 않고 자신의 컨텐츠 크기만큼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a 태그에 대해서 display를 제가 block으로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를 쓰고 다른 컨텐츠들과 같은 라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라인과 블럭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속성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